데카르트 이후의 첫 번째 업그레이드가 바로 사용 공간을 품은 것이 되겠습니다. 사용 공간이요? 네. 사용 공간은 무슨 뜻인가요? Projective space인데요. Projective space? 네. 사용 공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클리드 공간을 그 경계를 붙여서 좋은 성질을 갖도록 만든 건데요. 이것의 아이디어는 미술에서 나온 원근법에서 출발합니다. 네.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하면 그거는 좌표 공간, 좌표 평면. 네, 네 좌표 평면. 정적인 공간이라고 지난 시간에는 배웠거든요. 네, 네. 그보다 더 간단하게 그냥 평면, 좌표 평면. 좌표 평면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먼저 원근법 말씀을 네. 드릴 텐데요.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근법이라는 게 사실은 나타난 게 13세기 정도 나타났는데요. 그 전에 그림들을 보시면 원근법이 무시돼 있죠. 실제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그림을 그립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시네리 진행자님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분이면 이렇게 10배로 크게 그리고요. 이승재 교수님이 별로 안 중요하면 그만큼 그립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어린아이들이 보통 그렇게 그리네요. 네네. 그런 네.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네. 크게 그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네. 그림이 이제 그려졌었는데 이제 13세기경 원근법이 도입되면서부터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사실 굉장히 재밌는데 역사적으로 점진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 그림들이. 네네. 네. 그 원근법은 기본 개념은 간단합니다. 화가의 눈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점에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가의 캔버스는 저 Z는 1이라는 저 평면에 화가의 캔버스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화가의 눈과 어떤 점 A, B, 1을 잇는 그 직선상의 모든 점은 화가의 캔버스에 딱 한 점으로 딱 찍힙니다. 저게 원근법이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원점을 지나는 한 개의 직선이 하나의 점으로 동일시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사실은 사용 평면의 개념이 그냥 거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대수기학의 근대식이 첫 번째 업그레이드는 이제 사용 공간을 품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면상의 두 직선 y는 1, 이제 x축에 평행하고 0,1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 다음에 y는 tx,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t인 직선입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직선은 t가 0이 아닐 때, 기울기가 0이 아니면 한 점 t inverse, 1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t가 점점점 0에 가까워지면은 이 교점이 점점점점 무한대로 도망가요. 그래서 t가 0이 되는 순간 교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배주 정리는 1차 곡선과 1차 곡선은 한 개의 점에서 만난다고 그랬는데 t가 0이 되는 순간 교점이 없어져서 배주 정리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수학자들이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 발레 생기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평면의 둘레에다가 무한대 직선을 둘러 쳐막아서 도망갈 때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두 직선은 한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얻은 게 사용 평면이고요. 사용 평면은 이제 미술에서 원근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원근법을 사실 완성한 사람이 사용기학의 대가인 데자르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원근법에서는 화가의 눈과 대상을 잇는 직선상의 모든 점이 캔버스의 한 점으로 찍히는 겁니다. 사용 평면이라는 것은 3차원 공간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집합으로 정의가 되고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XY 평면에 포함되지 않는 점들은 캔버스의 한 점으로 정확히 대응이 되었고 평면 R2와 동일시됩니다. 그리고 XY 평면에 포함되지 않는 직선들이 있는데요. 그 직선들이 무한대에 추가되는 무한대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 평면을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점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둘레에다가 울타리를 쳐가지고 도망갈 수 없게 만든 게 사용 평면이고요.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용 평면의 목적은 대칭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서로 움직였을 때 서로 같아지는 것들인데 대칭군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좌표 평면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서로 다른 대상들이 동일시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죠.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대칭군이 커진다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즐거움을 줍니다. 많은 그 편리함을 갖다 줍니다. 그 다음에 좀 전까지 사용 평면을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n 더하기 1차원 공간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들의 집합을 생각하면 n차원 사용 공간이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간단히 말씀드리면 17세기까지 사용 공간의 도입을 통해서 대수기학이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배주 정리가 일관된 답을 줄 수 있도록 체계적인 탐구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가 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대수기학 역사상에서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지금까지 우리가 근대
대수기하학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파스칼 정리를 설명을 할까요? 박형주 교수님 어떨까요? 넘어갈까요? 예, 그 사실 파스칼은 그 유명한 화가이기도 했거든요. 철학자라고 저는 먼저 알고 있습니다. 아, 물론 철학자인 건 네. 너무 당연해서 생각하면 갈 때. 네, 그렇죠. 네. 근데 네. 철학자인 건 너무나 당연한데 이제 화가인 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몰랐어요. 근데 파스칼은 화가이자 수학자이기도 했거든요. 원래 보통 사람들은 철학자라고만 알고 있지만 이분이 그래서 사용 공간에 대한 상당히 깊이 있는 생각들을 전개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 연극법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니까 보통 손 두 개는 어딘가에서 보통 이렇게 하나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렇게 평행한 손은 안 만나잖아요. 네. 뭔가 이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근데 또 그림에서는 평행한 철로가 있으면 저기 가서 무한대에서 만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 기하학에서 이 무한대라는 것이 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또 이런 사용 공간의 어떤 필요성 같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수학과 예술의 역사 중에서 뭐 수학과 음악이 만나는 순간들이 있고 수학과 미술이 만나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 시기가 그러니까 수학과 미술이 만나는 시기였던 네. 것 같아요. 네. 특히 파스칼이 그런 점에서는 훌륭한 기하학자이면서도 네. 화가여서 이 두 개를 같이 보는 어떤 관점을 아마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럼 파스칼의 정리도 사용 공간과 관련된 건가요? 네. 네. 파스칼의 정리는 반드시 사용 공간을 이해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정리인데요. 네. 증명은 사용 공간의 성질을 이용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네. 그래서 파스칼 정리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2차 곡선을 아무거나 그려요. 타원이든 뭐 쌍곡선이든 포물선이든 2차 곡선을 아무거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2차 곡선 상에 6개의 점을 찍습니다. 여기 A, B, C, D, E, F라는 6개의 점을 아무렇게나 찍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연결된 두 개의 선분 있죠. 네. 교점. 그 다음에 노란색 두 개의 선분 교점. 파란색 두 개의 선분의 교점. 그래서 교점이 3개 나옵니다. G, H, K. 근데 파스칼 정리 내용은 뭐냐면 이 세 점이 동일 직선상에 있다. 동일 직선상에 있네요. 네. 그게 파스칼 정리입니다. 아. 근데 사실은 이 세 점을 그은 걸 생각해 보시면 이 세 점이 동일 직선상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일 직선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파스칼 정리고요. 파스칼 정리는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증명이 있습니다. 대수적 증명은 3차 다항식들의 집합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증명은 기하학적인 증명인데요. 사용 변환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변환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용 기하학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대칭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갈로아 이야기할 때 대칭군을 이야기를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대칭군이란 거는 이 어떤 변환을 해도 성질이 바뀌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칭성이라고 하고 대칭성들이 이루는 집단이 집합이 이제 대칭군인데요. 대칭군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 보통 좌표평면에서 달라 보이던 것들이 그 사용 공간에서는 같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타원과 원 관계인데요. 타원, 이미 2차 곡선은 사용 변환을 통하고 나면 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원일 때만 보이면 되고요. 원일 때는 뭐 메닐라우스 정리 같은 것들을 써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용 공간을 사용하는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아까 사용 공간 얘기 나와서 잠깐 이제 마지막에 뭐 n 플러스 1 차원이 뭐 m 차원으로 뭐 일반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미술로 생각해 보시면 네. 원근법이라는 게 결국 아까 철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배경을 이제 기찻길 이렇게 딱 가고 있고 옆에 뭐 나무들이 막 심어 있고 하는 이제 3차원이잖아요. 그거는 그쵸. 저희의 세상이니까 지구상에 있는 3차원의 공간을 2차원에 그리고 싶은데 그거를 뭐 사진을 찍듯이 그냥 똑같은 나무와 똑같은 철로로 그릴 수도 있네. 마치 한 아까 얘기한 유치원생의 그림처럼. 근데 저희가 원근법이라는 걸 쓰면 철로도 이렇게 들어가고 뭐 나무도 크기가 점점 바뀌고 이렇게 대각선 한 점을 보듯이 마치 그 화가의 눈 이런 그렇죠. 한 점을 향해 이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 2차원 그림 안에 3차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네. 공간을 전부 표현하는 그런 게 이제 사용 공간이 돼서 이제 원근법이 진짜 직선이 모두 다 한 점으로 찍힌다라는 게 이제 미술에 나온 거고요. 네. 아까 파스칼이 이제 뭐 철학자였으면서 뭐 수학자였으면서 뭐 화가기도 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왔었는데 또 다른 이제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확률론의 아버지기도 합니다. 파스칼이요? 네네네. 그래서 확률론을 처음 시작한 이제 사람이 돼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도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학자들은 우리 지금 현생 인류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너무 여러 가지를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마음 가는 대로 공부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약간만 첨언을 하면 이 사용기학은
지금 현대에는 우리가 컴퓨터 비전이나 또 3D 스캔이나 이 우리가 그런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또 이게 현대의 네, 우리 네, 산업하고도 네, 연관이 네, 되었다고. 예를 들어서 제가 네. 이 리모컨을 스캔하고 싶을 때 네. 딱 세 장의 사진만 찍으면 이 리모컨의 모양을 다시 3차원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사용 계약이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신기하네요. 대수 계약의 두 번째 업그레이드는 복소수를 품은 것입니다. 복소수는 잘 아시는 것처럼 1 더하기 i, 뭐 루트 3 빼기 i처럼 실수 더하기 실수 i 꼴로 쓸 수 있는 숫자를 말하고요. 여기서 i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입니다. 복소수는 덧셈과 곱셈을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을 통해서 이제 잘 정의할 수 있고요. 18세기 초까지는 복소수가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라면서 거부하는 수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8세기 중반, 뭐 오일러, 그 다음에 뭐 19세기 초반에 가우스가 복소수를 사용해서 놀랄만한 결과들을 막 얻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하학적인 의미도 부여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19세기 초반에 들어와서는 대부분의 수학자들이 복소수를 자연스러운 수학적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우스는 복소수 a 더하기 bi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평면상의 점 a, b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났더니 길이가 1인 복소수의 곱은 회전 변환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왜 복소수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용 공간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사용 공간을 사용했을 때 여러 가지 변칙적인 산상들이 사라지고 아주 체계적인 이론이 전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복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 위에서 대수적 다양체, 실수 위에서 공통근의 집합을 생각해보면 매우 복잡한 경우 때문에 뭐 체계적인 이론을 전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실수 위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c 이런 2차 방정식 생각해보면 c가 양수일 때는 1이지만 음수일 때는 공집합입니다. 복소수에 생각해보시면 0만 아니라면 이건 항상 2차원 구면이 얻어집니다. 복소수 위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균일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깔끔한 답을 줍니다. 실수 위에서면 그 평면 곡선도 엄청나게 다양한 경우로 나눠지는데 복소수 위에 생각하면 항상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평면상의 4차 곡선은 복소수 위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멍이 3개인 곡면이 됩니다. 여담이지만 그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인 뉴튼도 3차 곡선을 실수 위에서 분류하다가 결국 말년에 실패하고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실수 위에서의 대수기학적인 분석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체계적인 이론을 전개하기 어려운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복소수로 가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서부터는 18세기 대수기학 얘기로 넘어가게 되죠, 교수님. 네. 여기 교수님께서 소개하시려고 하는 수학자들의 얼굴을 지금 제작진이 띄워놨는데 일단 맨 처음에 등장하시는 분이 리만이에요. 네. 근데 이 리만은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리만 가설의 그 리만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그 리만이고요. 네. 리만 가설로도 유명하지만 리만이 수학의 한 기여 중에 큰 부분은 대수기학의 복소함수론을 도입한 겁니다. 19세기 초반에 아까 오일러 가우스의 영향으로 복소수를 수학자들이 쓰게 됐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나면 그 시대적 화두로 자연스럽게 제시되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미적 분학을 복소수 함수로 확장하라. 그게 이제 시대적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들의 미적 분학을 했는데요. 이제는 복소수 집합에서 복소 집합으로 가는 함수들에 관해서 미적 분학을 확립하는 게 시대적 화두가 되었고요. 그 화두에 성공적으로 답을 제시한 분들이 꼬시와 리만이 되겠습니다. 리만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어요. 복소함수들의 미적분학 이론을 확립한 것을 사용해서 대수적 곡선, 곡선의 구조를 탐구했고요. 그 대수적 곡선의 근본적인 성질을 찾는 체계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리만의 정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대수기학자는 하루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근본적인 성과를 얻어내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리만의 중대한 대수기학의 기여는 대수적 다양체에 관한 내재적 관점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대수적 다양체를 생각할 때 항상 좌표 공간에 들어있는 녀석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리만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들어있는 좌표 공간을 잊어버리고 그냥 대수적 다양체만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리만의 굉장히 큰 중요한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루리만의 이런 기하학적인 개념과 다양체 개념과 기하학은 수학을 넘어서 이제 상대성 이론에까지 근본 틀을 제공하게 된 거죠. 그 저 부분은 제가 좀 첨언할 부분이 있는데요. 1905년이죠. 그 아인슈타인의 기적의 해. 한 해에 그 뭐 세계의 불멸의 업적을 낸 해인데, 근데 그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뭐 광전 효과를 발표하고 막 이러는데요. 그러고 나서 일반상대성 이론을 이제 바로 이어서 금방 완성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시작했는데 아무에도 다다르지 못하고 거기서 막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좌절에 빠져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이제 아인슈타인에 시작돼요. 근데 그 시기가 이제 결국 그 중력 이론을 전개하려고 하는데 수학적 툴이 없었어요. 그거를 자기가 생각하는 중력 이론을 전개하기 위한. 그래서 굉장히 막막한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그 괴팅겐 대학에 가서 세미나 강연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청중에 이제 힐베르트가 있었어요. 조상님이시죠. 네, 저의 실태적인 상인데. 지폐 모델로는 등장 안 해요. 지폐 모델로는 등장 안 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이분이 그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생각하는 중력 이론, 일반상대성 이론의 아이디어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현재 이제 그 좌절감에 빠져 있고 진전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힐베르트가 듣다가 저걸 리만의 이론으로 하면 되는데 하고서 즉시 이해하고 그거를 그 사람이 금방 완성해요. 오. 그래서 사실 일반상대성 이론을 완성한 사람은 힐베르트가 먼저라고들 하거든요. 아. 먼저예요. 네, 먼저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힐베르트의 학문적 그 이 어떤 윤리성이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했다고 주장 안 해요. 그리고 힐베르트 그 아인슈타인한테 알려줘요. 그거 리만의 언어를 쓰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머. 아인슈타인이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무식해서 그걸 몰랐어요. 네. 그래서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네. 보니까 자기가 필요한 언어를 이미 리만이 이미 한참 전에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리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그 물리학 이론이나 중력 이론과 연계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어떤 순전히 수학적 필요에 의해서 수학적 완결성의 관점으로 이걸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리학자나 다른 과학자들이 자기들 이론에 굉장히 필요한 그 것들을 오래전에 아무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는 수학자가 미리 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선생님 이런 게 빅메스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연관성일 수도 그러니까 있겠는데. 수학의 전혀 다른 분야뿐만이 아니라 수학이 아닌 다른 학문과도 이렇게 연관이 그럴 되는 수도. 거죠. 네. 네. 근데 어쨌든 그 연계, 그 링크를 힐베르트가 한 거예요. 그 양쪽을 다 아는 사람이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인터프리터가 우리가 그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하듯이 네. 두 문화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미 결과가 있는데도 이 친구들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 그런 게 이미 다 된 건지도 모르는 거죠. 네. 근데 그 양쪽을 이해하는 사람이 한 명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진보가 일어나는 전 힐베르트가 그 역할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듣다가 네. 그 아까 리만이 그런 불의의 업적을 남겼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일반상대성 이론에도 큰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그런 그 숨어있는 어떤 스토리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의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상대성 이론이 누구의 업적인가를 얘기하는 게 적어도 힐베르트는 스스로 그걸 완결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역사에도 힐베르트가 자기가 했다고 크레딧을 안 하고 클레임도 안 해요. 양보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당신이 생각한 거니까 네가 한 거라고. 우리는 아인슈타인만 기억하잖아요. 네. 네. 여기도 저도 이제 첨언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제 진행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통 리만이라는 이름은 이제 리만 가설. 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수학자들을 미치게 만드는 리만 가설. 그렇죠. 뭐 존 내시가 풀다 미쳤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카우스 이 강연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적어도 리만이라는 이름을 특히 수학에 관심 있으면 그 리만 가설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러니까 리만 가설도 사실 정수로 해서 워낙 어려운 문제라 설명하기가 진짜 어렵지만 아주 쉽게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그냥 제타 함수라는 어떤 함수에 해가 뭐 실수 부분이 이제 2분의 1일 거다라는 추측인데 거기서 보시면은 복소수를 도입해서 뭐 대수기하의 복소 함수론을 넣은 이제 시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정수론에서도 결국 그 복소수를 대입해가지고 리만 가설이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 제타 함수라는 함수 자체는 오일러부터 이제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여기에도 우리가 함수에다가 복소수를 넣어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다가 그러면은 실수부와 복소수 그 허수부에 이런 추측이 있을 거야라고 하니까 정말 복소 함수론의 시작을 한 사람이자 지금도 아직 풀지 못한 난제를 만든 사람이 리만이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는 중고등학교 다니던 때는 고등학교에서 복소수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희는 복소수를 배웠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아마 교육 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그 김영훈 교수님이 이제 복수술을 처음 소개하실 때
이게 조금 더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학교 교육 과정에서 빠졌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이제 이과라거나 아니면 나중에 뭔가 그 사이언스를 좀 더 할 사람들은 복수수의 아름다움을 한번 경험해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연구와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수학적인 성취나 이런 거에 그렇게 다 관련이 있다고 하니 네. 모르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